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시간의 틈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나온 지는 좀 됐었는데 이 월드 던전 있죠? 월드 던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1, 2, 3, 4, 5라고 돼 있는 으뜸자를 지배하고 나면 여기 가운데 일요일마다 뜨는 시간 수문장이라는 보스가 있어요. 얘가 템을 어마어마한 거를 주죠. 요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쟁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차지하는 건데, 사이사이에 여기 으뜸자 있고, 중간에 루벤스, 그리고 이시도르, 야수 조달자, 그리고 여기 구석에 있는 무크로까지. 이런 보스들을 이제 잡다 보면 일반 본토에서 먹지 못했던 요런 것들 컬렉션을 많이 할수 있고요. 이 보스들을 더 잡기, 편하게 잡으려면은 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궁의 으뜸자, 요런 거를 먹어두면 보스를 쟁탈을 하면서 으뜸자가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라인이거나 이러면 이미 벌써 으뜸자를 먹고 보스를 하고 있겠지만, 이 영상을 중립 유저들이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중립을 그냥 뭐 사냥하는데 죽이진 않겠지만 보스 근처에서 있다거나 아니면 보스를 친다고 하면은 이제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 중립 유저들은 뭐 저도 이제 최근에까지 계속 싸워가지고 원래 영상을 구도를 좀 하는 이런 영상을 했으면 좋은데, 최근에 또이 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천년페어도 지금 이 록소돈의 입 이후로 올라가면은 천년페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영상 다음 거에서 천년표현을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은 이렇게 보스를 잡아가지고 기존에 나오지 않던 이런 템들, 만약에 이제 템 이런 보스를 못 잡는다, 나는 중립이다 하시면은 일반 이런 데도 잡아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일반 본토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뭐 해골맛 시리즈라든가 파란 색깔 템들도 있으니까 레벨에 맞는 곳에 가가지고 스펙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경험치가 더잘 오르기 때문에 일반 유저분들이 와가지고 사냥하기가 좀더 본토보다 레벨을 올리기가 좋다. 그리고 5개의 또 전기 퀘스트가 있어요. 저도 지금 밀고 있는데, 이 전기 퀘스트를 밀어야 이 천년페어 지역에 갈수 있으니까, 또 이쪽 지역에 가면 신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똑같이. 그럼 그거를 잡고 또 신규 컬렉을 먹어서 작업을 하고. 이게 좀 반복이긴 한데, 조달자나, 이런 것들은 뭐, 이 보스 잡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패턴이나 이런 거를 예전에 좀 그냥 무난히 잡을 때 보여드릴 걸 그랬어. 지금은 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어렵고요. 보스는 눌러보시면은 14시간 젠. 45짜리도 14시간 젠. 아니, 65짜리도. 조달자도 14시간. 이시도르 14시간, 루벤스 14시간, 그냥 통합 14시간이고요. 시간 수문장은 일요일 밤 9시마다 뜰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수문장에서 아이템, 뭐 전설템들 이런 거 엄청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쟁탈을 좀 하는 건데, 기존의 중립유저가 이런 걸 먹기에는 사실상 좀 그런데, 스펙업을 많이 해가지고 라인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되니까, 원래 쟁 게임은 쟁을 해야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쟁을 시작하면은 사냥을 잘못 돌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 퀘스트를 하시면서, 중립유저라면, 이 지금 여기에 능선에 있는 기본 시간 틈바구니에 있는 이런 퀘스트를 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방해도 받지 않고 요걸 깨신 다음에 천년폐허까지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스는 사실상 라인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치거나 하시면은 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요 퀘스트를 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제가 이 영상 다음 거에 천년폐허 영상까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형들. 자, 감사합니다.